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라고 돼 있어. 이런 조건식들 나오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써먹어야 돼. 이런 것들은 안 써먹으면 안 돼. 알겠어요? 안 써먹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써먹어야지. 굉장히 식이 복잡하게 나와있어서 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. A 곱하기 2B분의 1 플러스 2C분의 1 플러스 B 곱하기 2C분의 1 플러스 2A분의 1 플러스 C 곱하기 2A분의 1 플러스 2B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뭐 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좀 뭔가 있을 텐데 어차피 A 곱해지고 B 곱해지고 C 곱해지는 거 분자에 곱해지는 거 아니에요? 맞지? 그럼 분자에는 뭐밖에 없을 거야? A 또는 B 또는 C밖에 없을 것이고 또 분모에는 뭐밖에 없냐 지금? A, B, C 분모 2B, 2C, 2A밖에 없지 않냐? 네. 맞지 않아? 맞아? 전개시켜요? 무슨 뜻이냐? 보세요.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? 2B분의 A 플러스, 2C분의 A 플러스, 2C분의 B 플러스, 2A분의 B 플러스, 그 다음에 2A분의 C 플러스, 그 다음에 2B분의 C라고 얘기했죠. 이게 맞아요? 여섯 개 나온 거? 네. 분수 계산의 기본은 통분이죠. 네. 같은 것끼리 묶어주세요. 분수계산의 기본은 통분인 것 같은 것끼리. 되든 안 되든. 나란들 이거 한 번에 떠올랐겠니? 그냥 보니까 그냥 왠지 나는 그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하는 겨. 응? 아, 여기 2A, 2A 똑같잖아, 분모. 요놈한테 똑같네. 요놈한테 똑같고. 묶어보니까 어떤 사태가 생길까? 라고 보니까. 이거 보자. 이거 묶어봐봐. 그럼 얼마야? 2A분에. B 플러스 C냐? 맞아? 뭐 느낌이 싹 보이지 않나 이거? 얘는 2B분의 얼마야? 2B분의 A 플러스 C? 아 왠지 느낌이 이게 어? 딱 쓰고 나니까 이게 어? 꼼딱꼼딱꼼딱 하면서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얘 20분의 얼마야? A 플러스 왜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으냐? 라고 한다면 분모에 A가 있는데 분자에는 A만 없잖아 그럼 B 플러스 C가 얼마야? 마이너스 A거든 맞지?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? 2A분의 자꾸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2A분의 무슨 뜻이야? 마이너스 A라는 얘기냐 맞냐 안 맞냐 얘는 또 뭐야 플러스 2B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B라는 얘기가 떠났고 20분의 어떻게? 마이너스 C겠지 보나마나 맞냐 안 맞냐 네. 마이너스 2분의 1을 몇 번 곱하라는 얘기 몇 번 더해라 세 번 더하라는 얘기지 네. 그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과 답이 같은 거죠 답은 몇 번? 1번 됐어요? 전개시켜서 분모 같은 것끼리 통분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. 됐습니까?